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은 지역에도 큰 충격을 남겨줬습니다. 노 의원은 5.18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광주는 노 의원과 정의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당과 우리 노회찬 대표를 아끼고 지원해 주셨던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참담한 심정을 밝힙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역에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데다 9.13 지방선거와 최근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이 광주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공이 컸던 만큼 충격을 더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밝은 모습으로 했었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노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5.18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 시절 5.18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정치권으로 발길을 돌려 제도권 활동을 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단골 참석자였던 노 의원은 2년 전 5.18 기념식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무리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피켓 시위를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 개헌이 추진됐을 당시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돌려주자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것도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출마 이후 세 번의 당선과 세 번의 낙선을 거듭했던 노회찬 의원. 과거 수많은 정치적 활동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겐 그의 빈자리가 크게 여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